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고품격 미스터리 공포물 영화 두 편이 개봉을 해요. K 정통 호러무비의 귀환을 알리는 영화 귀못, 그리고 예측불허 심리전의 끝판왕을 보여줄 영화 미혹인데요. 오늘 초대석 코너 이맛에 산다에서는 이 두 편의 영화에 출연한 믿고 보는 배우 두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장르 불문, 어떤 캐릭터든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내는 영화 귀못에 정영주 씨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조용한 카리스마의 소유자, 공감 요정, 영화 미혹의 박효주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박효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의 공포영화가 요즘에는 막 그렇게 막 한꺼번에 쏟아지던 그런 때하고는 달라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두 편이 같이 개봉하는 경우는 잘 없는데 이례적인 것 같아요. 이례적이네요. 네. 서로 이렇게 두 편의 영화 서로 바꿔서 보기도 하고 그러셨나요? 아직 저는 못 봤고요. 아. 네. 좀 이게 같은 날 개봉이 하죠. 된다는 게 그 라이벌이잖아 사실. 네. 라이벌입니다. 근무 많지도 않은 영화인데 뭐 라이벌이라고까지. 근데 보통 공포 영화가 남량 특집이라서 한여름에 개봉할 때 많잖아요. 예. 근데 그게 룰이 깨졌더라고요. 룰이 깨졌어요. 약간 할로윈 영향도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아, 10월에 그러네. 워낙 그러한 행사들 이벤트들이 많다 많아서.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맞아. 굳이 여름이 아니라 이제 가을하고 어울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좀 깨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래서 살짝 추워질 때쯤 이 공포 영화가 훨씬 더 보기에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스산하게 짧게 어필 한 번씩 해주고 가세요. 귀못은 어떤 게 좋다, 미혹은 어떤 게 좋다. 아, 한 발 더 나아가서 귀못은 미혹보다 이게 더 좋다. 미혹은 귀못보다 이것이 더 좋다. 아우, 이렇게 경쟁 구조를 만들어준다고. 아, 귀못, 오랜만에 정통 공포 호러물입니다. 전설의 고향과 미스테리한 그런 느낌을 오랫동안 잊고 지내셨던 분들께 추억을 소환시켜드립니다. 등골이 서늘하게. 재밌겠는데요. 넘어가셨는데. 넘어왔는데요. 네, 저희 미혹은 되게 심리 공포물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굉장한 어떤 공감대, 어떤 인간의 심리에 자신의 공포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매력의 영화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넘어오시나요? 카피가 무서운데 죽은 아이가 돌아왔다. 무섭습니다. 김윤정님께서, 야, 오늘 우리 친언니였으면 하는 두 분이 다 오셨네요. 격하게 환영합니다 하셨고요. 반갑습니다. 이세환님은, 야, 공포영화 많이 한데 귀못 너무 기대돼요. 개봉날 곧장 오픈런 갈 거예요. 덜덜덜 하면서 쫄면서 이렇게 보는 맛이 있죠 하셨고요. 박효영님은 세상에 나온 공포물 거의 다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와. 요즘 대출 이자율이 공포인데 정영주, 박효주 두 배우님 덕에 잠시나마 잊을 수 있겠네요 하셨어요. 저 공포 무섭죠. 다 공통으로 느끼는 거. 그러니까 이 경제 관련해서 지금 공포 개그 보내주신 분 굉장히 많습니다. 와. 내 주식계좌가 공포다. 윤 올리비아님께서, 멋있다라는 말을 인과나 하면은 정영준님이 됩니다. 와.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보여주시는 무대와 연기를 볼 수 있어서 참 행복해요. 멋있는 배우 정영준님, 쑥스럽지만 사랑합니다. 이야. 저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멋진 감사하다. 문자를 또. 신승미 유고님께서, 박효주 배우님 별순검 시즌 1부터 추적자의 형사역, 신의 퀴즈까지 다 챙겨봤어요. 반가워요 하셨어요. 이분 찐이네요. 감사합니다. 별순검 시즌까지. 와. 그러니까. 잊을 수 없는 카리스마의 네. 소유자시니까. 이혜용님은, 두 분 포스가 장난이 아니네요. 영화 포스터도 강렬하고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지금 보는 라디오로 지금 다 이렇게 같이 보고 계시니까. 그렇죠? 두 분 범상치 않죠? 아주 오늘 기대가 됩니다. 지금 문자 소개해드린 분들 모두 다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선물 보내드릴 거예요. 자, 원래 두 분이 근데 좀 친분이 있으신 건가요? 저희 영화 같이 찍었어요. 같이 찍었어요. 아직 개봉은 안한 영화인데요. 네, 그때 처음 뵙고 이번에 뵀죠. 그거는 뭐 아직 공개가 안된 영화고? 네. 내년에, 내년에 살포시 공개할 것을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되게 이상한 우연이다 그러면은. 같이 영화에서 작업을 해서 아직 공개는 안 됐는데 그 영화에서 이렇게 작업해서 친해진 두 분이
각기 다른 영화로 공포 영화에서 연기를 하고 그 영화가 같은 날 개봉을 한다. 네, 같은 날 개봉하는 건 되게 묘한 것 같아요. 그 같은 날 개봉은 네. 참 정말. 그러니까. 그거 굳이 피하지 않나요? 원래? 원래. 어, 장르가 원래 비슷하면 특히. 예. 예. 그거 좀 그거잖아요. 여기다 그 옆에 도넛집이 어. 냈는데 그 옆에 아주 도넛집 또 내는 거랑 똑같은 거. 심지어 제목이 두 글자야. 어. 그러니까 그것도. 응. 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그 SNS상에서 제 영화의 티저를 보기 전에 효주 씨 영화 티저를 먼저 봤어요. 미혹을. 어. 근데 너무 솔깃한 거예요. 어. 아, 내 영화 티저는 이 정도로 나와야겠는데 혼자 노심초사해서. 두 분이 원래 친분이 좀 있으시면은 네. 어때요? 그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처음에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제 기억에 그때 영화 촬영하면서 우리가 회식을 잠깐 했었는데 그때 선민이하고 좀 대화를 나눴는데 굉장히 건강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건강하면 또 저는 예, 이게 뭔가 마음이 같이 건강한 사람을 만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되게 재밌는 대화도 많이 나누고 너무 좋은 에너지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그 이후에 이렇게 TV나 이런 데서 볼 때마다 되게 반가웠었어요. 예. 그 영수님. 반가움은 예. 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눈에 담아둔 배우들이 있잖아요. 예. 같은 배우들이라도. 예. 근데 그 중에 몇 안 되지만 그 중에 하나였거든요. 박효주 배우가. 아. 왜? 왜? 어떤 면에서? 그냥 연기하는 거 보면. 아 연기하는 거 봤을 때. 연기하는 거 보면 아 부러워요. 아 저런 호흡이 어떻게 나오지? 아 저런 정서가 어떻게 표현이 되지? 그러니까 또 제가 안 갖고 있는 거를 갖고 있다 보니까 흉내 내보고 싶고 어디서 작업 같이 하면 재밌게 잘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 만난 거예요. 그리고 또 시대극에서 만나가지고 맞아요. 시대극이었어요 또? 네 그래서 어설픈 한복을 입고 쪽진 머리로 만났는데 그것도 뭐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쟤 뭐야 뭘 갖다 놔도 다 어울리네 이러면서 좋아하고 반갑고 근데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러니까 깊은 얘기를 할 틈은 없었는데 책을 냈어요. 제가 또 그 책을 또 열심히 또 사서 에세이집을 냈는데 글도 또 쓰시는구나. 네, 영혼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다. 너무 감사합니다. 멋있구만요. 박효주 씨는 남편이랑 굉장히 사이가 좋은 걸로 유명하다고 하네요. 보통 어지간히 사이가 좋아서는 이런 걸로 소문이 나지 않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얼마나 사이가 좋길래 오늘 아침에 좀 싸웠는데 그래요? 싸워야 또 좋아지기도 하고 그런 거지 뭐. 워낙 이제 좀 나이 차이가 한 살 차이밖에 안 나고 워낙 친구같이 잘 지내고 해서 좀 그런 거 같네요. 좀 민망하지만 몇 년 네. 됐어요? 결혼하신 지 7년 차 됐나요? 7년 됐는데도 아직 네. 사이가 많이 좋아요? 다행히 좀 뭐 투닥투닥 할 때도 있지만 재밌게 제일 친한 친구 같아요. 제일 친한 친구. 예, 네, 그래서 잘 지내고 있어요. 막 이렇게 떨리거나 그러진 않고 남편을 봤을 때. 싸늘하다. 가끔 집에서 볼 때는 잘 모르는데 밖에서 가끔 보면 와 되게 멋있다. 우리 가끔 밖에서 보자. 좋다 좋다. 그렇습니다. 네. 그만 들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정영주 씨가 별명 중에 메시란 게 있어요? 유명하죠. 축구를 좀 하세요? 그러니까 그 축구 선수 메시가 아니고요. 메시 매일매일 시상식. 네. 별명을 맨날 팔아서 미안하다. 귀 간지럽겠다. 정서가 미안해. 조정석 배우가 지어줘가지고요. 그랬구나. 네. 그래서 메시다. 원래 좀 이렇게 멋있게 잘 꾸미고 이렇게 다니는 거 좋아하시죠? 좋아해요. 옷 뭐 그러니까 꾸민다기보다 이렇게 걸쳐봐서 나한테 되게 재밌는 분위기를 주면 그게 그렇게 좋아요. 재밌는 분위기? 네. 재밌고 남들하고 좀 다르고 체격 조건이 워낙에 남달랐었기 때문에 유행하는 옷을 입는 게 저한테 그렇게 딱 맞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트렌드를 막 쫓아가는 스타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 캐릭터에 맞는 옷을 찾아서 입고 꾸미고 하다 보니까 그게 독특했던 모양인지 메시라고 별명을 지어줘서 매일매일 시상식. 막 드레스도 입고 지하철 타시고 막 이런 유명한 그래요. 사진들 맞아요. 있잖아요. 드레스 입고 지하철 타셨어요? 네.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여름에 입는 아주 이렇게 메시 드레스 같은 메시 드레스를 이렇게 그런 거 입고 이제 책 넓은 모자 뭐 그런 거 쓰고 그때 운전 안 하고 다니던 시절. 그럼 애들이 물어봐요. 이러고 왔어? 멋있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또 영화 때문에 모셨는데 간단하게 영화 소개 한 마디씩 좀 들어볼게요. 아까도 뭐 그
자기 영화의 어떤 그 강점 이런 걸 소개해 주셨는데 이야기만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이야기. 저희 영화 미혹은 아이를 잃은 슬픔에 빠진 가족이 한 아이를 새로 입양하면서 어떤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 과정을 담은 미스테리 심리 공포극인데요. 저희 영화 제목이 미혹이잖아요. 그래서 예. 약간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미혹되다. 네. 예. 그러한 뜻인 만큼 제목만큼 굉장한 어떠한 혼미되는 그런 공포물입니다. 또 어떤 배우들 같이 나오세요? 저랑 이제 김민재 선배님 그리고 차선우 배우님 뭐 경담 박재주 뭐 이런 아역 배우들도 정말 연기 잘하시는 배우들 많이 나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귀못은 어때요? 네. 제 영화 귀못은요. 예. 어느 동네에나 하나씩은 있을 법직한 작은 저수지에서 시작되는 얘기입니다. 작은 저수지. 네, 귀신이 있을 법한 연못. 그래서 귀못이거든요. 오. 네. 수살기가 산다는 연못을 지닌 한 동네에서 오래된 그 동네의 터주로 살고 있는 왕 할머니와 관련된 그 또 할머니의 조카 딸이 욕망의 눈이 멀어서 할머니의 보석을 탐하면서 생기는 사건입니다. 와. 할머니의 간병인을 고용하면서 그 간병인에게 힘든 임무를 줘요. 집안을 뒤져서 보석을 찾아오라고. 네. 그러면서 그 본인의 욕망을 서슴없이 드러내는 그러면서 수살기 귀못과 관련된 저주가 화면 가득 펼쳐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아유 그렇군요. 네. 무서운데 얘기 듣다 보니까 두 편 다 무서울 것 같아요. 약간 동화 같기도 하다 귀못은. 네. 보석을 훔쳐라 그러고. 네. 그 보석의 눈이 먼 그 인간의 욕망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귀신이 나와서 맴매를 해주는 분위기는 아니고. 알겠습니다. 김만기님께서 공포영화 촬영하고 오면은 배우분들 가위 눌리거나 악몽 같은 거 안 꾸시나요? 저는 가위 잘 눌리는 편인데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글쎄. 저도 가위 잘 눌리는 편인데요. 공포영화 찍고 날 잠 잘 자서 이상했는데. 근데 저희는 막 촬영하다가 그냥 가만히 있는 소품이 툭 떨어진다던가 잘 보던 모니터가 막 지직거리면 이게 겁이 많은데도 약간 그 현장에서는 좋은가 보다. 대박의 두집이다. 뭐가 있구나. 오셨나 보다. 막 이러면서. 그분이 오셨네. 오히려 무서운 일들이 있어도 되게 용감해졌던 것 같아요. 네. 무섭지는 않죠. 사실 현장에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그렇긴 한데 이제 왜 너무 촬영에 몰두할 때 이렇게 공기가 갑자기 탁 멈추는 순간 있잖아요. 공기가 멈춰? 공기가 이렇게 촬영장 공기가 순간적으로 뭔가 집중이 확 되다 보면 확 멈춘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 느낌은 싸한가요? 생소해요. 근데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한 번 받았어요. 공연장에서. 아니, 촬영장에서. 그러니까 복도가 긴 이제 미장센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걸어가서 어딘가를 응시를 해야 하는데 그 순간 잠깐 공기가 싹 멈추는 느낌. 그러면 왜 기분이 좋은 듯 무서운 듯 소름 끼치는 듯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맞아요. 등골이 정말 간질간질한 느낌. 야, 이거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뭔가 간질간질하면서 그런데 저희가 이 영화 예고편 나오는 두 분 대사 인상적이라고 해서요. 짧게 한 대목씩 미리 좀 부탁을 드려봤습니다. 저희 음악 깔아드릴 테니까 한 분씩 좀 이 대사 해주시면 좋겠는데 먼저 귀못의 정영준 씨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가능한가요? 네, 해볼게요. 시작! 음악이 나오면서. 첫째, 아무도 집에 들이지 마. 특히 애들. 둘째, 저수지 근처엔 절대 가지 마. 위험하니까. 우리 숙모 치매잖아. 왜, 못하겠어? 어떡해. 근데 집중력 있다. 무섭다. 열연해야 되나요? 부담이 이거 편하게 하시죠. 앞에서 먼저 쳤어야 되는데. 장난 아니었는데. 첫째 둘째 무서웠어요. 자 바로 다음 가보겠습니다. 영화 미혹의 박효주 씨 시작.
한결이가 악마라고 네가 하준이한테 그랬지. 주님은 당신을 버린 거야. 왜 죽였어? 약간 뭐랄까, 아, 약간 막 가슴 졸이고 있었어요. 소리가 또 이제 많이 그러니까. 예, 레벨 많이 올라갈까봐 적당히 줄여서 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김선웅님이 옹디 오늘 잠 못 자겠다. 이게 뭐야? 옹디 뒤에 머리 긴 분이 계시다고. 아, 저랑 친한 분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아, 진짜 뭐 긴장감이 확 느껴지는 그런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사실 이게 스튜디오 분위기가 어느 정도 산만하잖아요. 근데 순식간에 집중하고 그러세요. 역시 해온 거라. 맞아, 해온 내 사람. 역시 멋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6914 쓰시는 분이 박효주 배우님 무심한 듯 매력적인 목소리가 너무 팬이에요. 영화 찍으면서 과호흡이 왔었다는 기사 보고 깜놀했었는데 무서운 거 반은 눈 가리고 보느라 잘 못 보지만 이번엔 극장 가서 볼 거예요 하셨고요. 박성현님께서는 영주 누나 진짜 멋있어요. 하루하루 자신감이 넘치는 영주 누나처럼 살고 싶어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호흡이 오셨었어요? 그러게요. 아,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장은 사실 저희가 다 알고 찍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웬만한 상황을 인지하고 찍는데도 약간 딱 슛 들어가면 제가 그 무서운 상황 속에 몰입을 하다 보면 좀 이제 호흡이 과호흡이 좀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딱 놀라는 장면이었는데 약간 팡 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 겪는 일이었는데 약간 마비가 오더라고요. 어이구. 그래가지고 입이 약간 이상하게 돌아간 게 아니라 되게 약간 이렇게 몰리는 듯한 몰리는. 네, 그래서 입 모양이 제 마음대로 안 움직이고 마비가 계속 돼가지고 촬영을 좀 멈추고 그랬던 적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게 좋은 징조네. 영화 잘 되려나 보다. 잘될 거다. 예, 좋은 징조인 것 같습니다. 같이 잘 됩시다. 아니, 그래서 제가 이 안면마비 얘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기사님들이 많이 써주셔서 방금 제목이 안면마비잖아요. 미혹이죠, 미혹. 네, 미혹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맛을 산다. 오늘 정영준 씨, 박효주 씨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영화 속 장르 중에 귀신이나 유령 등의 소재를 중심으로 만든 작품이 있죠. 다음 주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귀못, 미혹도 이 장르의 작품들입니다. 이 장르 뭘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로맨스물, 2번 공포물, 3번 코믹물. 야, 이건 정말 힌트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걸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362 쓰시는 분께서 영주 언니라고 불러도 되냐면서 여쭤보시면서 영주님이 출연하신 드라마 나의 아저씨 OST에서 손디아의 어른 듣고 싶어요 하셨어요. 커피 예, 커피 쿠폰 골랐구나. 보내드릴 거고 이 노래 들으면서 선부로 가겠습니다. 너무 좋다. 요새 나 고단한 하루 끝에 떨구는 눈물 난 어디를 향해 가는 걸까 아플 만큼 아팠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한참 남은 건가 허지훈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이마스 산다. 오늘 영화 귀못의 정영주 씨, 또 영화 미혹의 박효주 씨와 함께하고 있어요. 방금 우리 광고 나가는 동안 그 얘기 두 분이서 나누고 계셨는데 어때요? 귀신이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워요? 저는 귀신보다 사람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저희 영화도 제가 시나리오 받고 하게 된 계기도 약간 사람이 점점 미쳐가는 게 이렇게 참 그 광기가 너무 무섭다. 또 우리가 흔한 말로 야 사람이 제일 무서워 막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람이 더 무서운 거 사람이 무섭다. 네. 사람이 무섭죠. 사람이 무섭다. 그러니까 솔직히 뭐 귀신이라는 존재는 실존하는 게 아니고 기운인 거잖아요. 오, 그래요? 뭐 보이는 것도 저는 기운이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내가 차단할 수 있지만 사람은 차단한다고 차단이 안 되니까
네, 그 공포 미지의 공포는 끝이 맞아.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주는 공포가 훨씬 크다. 아 그럼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사람이 무섭지 사실 진짜. 오은아님께서 영주 언니 제시인 줄 알았어요. 집안이라고 이제 보라켰는데 제시가 영화 찍은 줄. 아우 제시한테 미안하네. 약간 태닝 하신 거죠. 아 이거 차. 촬영하느라고 탄 거예요. 촬영하느라고. 원래 또 까맣고 잘 타요. 아 원래 좀 잘 타고. 나도 오늘 만나자마자 언니 태닝하셨어요. 이틀 돌아다니면 이렇게 타요. 오, 되게, 되게 골고루 잘 탔다. 잘 타요. 네. 잘 구워져요. 네. 어울려요. 그런 구리 그러니까. 피부가. 아, 잘 어울려요. 하얘본 적이 없어서. 부러워요. 저요? 왜 하얀 거? 뽀얗잖아요. 3827 쓰시는 분께서 박효주 씨는 예전에 임원희 씨에게 연기 지도 받은 적 있다면서요. 도움 많이 받으셨는지 요즘도 연락하시는지 궁금해요 하시는데. 아, 네. 원희 선배님이 뭐 이렇게 특별 연기 지도를 막 하셨던 분은 아니시고요. 유일한 제자였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유일한 제자? 네, 네. 그래서 그때 같은 이제 소속사였고 이제 동네도 같았어요. 그래서 대학 입시 연기 지도를. 왜 이렇게 웃기냐. 그러면은 막 그렇죠. 18, 19살. 네, 19살. 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선배님이 좀 봐주셨죠. 동네가 같아서 또 그러니까 저는 왜 웃냐면 되게 재밌는, 그러니까 되게 생각해 보면 너무 귀여워요 선배님하고 저의 네, 그러니까, 그 상황이. 네, 네, 연습실에서 되게 열심히 가르쳐 주셨고 되게 좋은 추억이었어가지고 네, 도움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래요? 되게 배우로서의 어떤 그런 마인드에 대한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기술보다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더 도움 많이 되지 않나요? 아, 그럼요. 아, 임원희 씨의 유일한 제자이자 수제자이자 네, 그렇습니다. 애제자이자. 아, 그랬군요. 유일함으로. 아, 이제 재미난 사실인데. 재밌다. 1327님이 두 분, 둘 다, 두 분께 다 공통 질문 주셨어요. 최근에 미혹당한 적 있냐? 최근에 미혹당한 거요? 되게 미안한데 일방적이라서 버스킹하는 친구한테 미혹당했었어요. 요새 슬슬 이제 다시 버스킹을 시작을 하는데 집 앞에 전철역에 그 구름다리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혼자 그냥 버스킹하는 친구인데 애기인 것 같더라고요. 20대 초반. 근데 너무너무 음악을 하고 싶다는 게 보였어요. 뭐 가지고 나왔어요? 기타? 기타 하나 갖고 나와서 노래하는데 그건 정말 미혹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 타고 가다가 들려서 창문을 내렸는데 주차했어요. 듣고 가려고. 뭔가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려진다. 나도 지금 그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그 귀부인이 귀부인이 마차를 타고 가다가 귀부인이 뭔가 이렇게 부채로 이게 공작 깃털로 만든 부채로 막 이렇게 붙이라고 가다가 어머 창문 내려봐. 저와이는 뭐지? 그러면서 한참 이렇게 듣고 있다가 아이고 연습 시간 이러고 부랴부랴 갔어요. 아 그래서 완전히 그 순간은 빠지셨구나. 네 그날 그냥 뭐가 이렇게 삼위일체였어요. 그 친구하고 하늘하고 그냥 그 음악하고가 날씨도 좋았구나. 네 너무 아름답다. 비 온 다음 날이어가지고 하늘 가을 하늘 정말 청명한 그 자체 하늘인데 그 친구 혼자 그거를 그게 버스킹 할 만한 시간도 아닌데. 초저녁에. 뭐 얼마 좀 주고 오시지. 아 그러니까 거리가 있으니까 차를 어떻게 하고 그렇게 못 하고 와서 그게 좀 아쉬웠어요. 이 라디오를 들으신 그분은 그러니까 또 한 번 그 자리에서 계좌번호 좀 불러주세요. 네. 계좌번호 불러주시면은 제가 그래 그 써드릴게요. 기타 케이스에다 계좌번호를 써서 세워놔. 아 그래 그래 맞아. 그거 너무 괜찮은 것 같아. 맞습니다. 왜냐면 차 타고 많이 지나갈 테니까. 거리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떠세요? 최근에 미혹당한 적. 언니 너무 아름다운 얘기 해주시는데 저는 제일 먼저 뜬 생각이 요새 저 약간 매운 음식에 약간 미혹돼가지고 얼마나 어느 정도 매운 거? 그러니까 저 원래 매운 걸 잘 안 먹으려고 노력하는데 하루에 한 번을 꼭 먹어요. 그래서 약간 스트레스 매운 푸는 음식, 것 같아요. 스트레스 풀리는데 네. 좋죠. 근데 이게 너무 자주면 좀 약간 몸이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갈팡질팡 헤매고 있습니다. 얼마? 보통 매울 때 내가 하루에 한 번씩 매운 걸 먹는데 일반적으로 뭘 먹는다? 낙지. 뭐. 낙지? 낙지 볶음. 낙지 매운 볶음. 빨갛게 매운 거. 매운 맛으로 정하고
마라탕은 끊었고요. 마라탕은 왜 끊었어요? 너무 맵게 먹으니까. 너무 자극적으로 매워서. 네, 너무 후유증이 있더라고요. 마라탕 보면은 왜 이제 중간 맛, 중간 매운 맛. 무조건 매운 맛이거든요. 아, 제일 와, 매운 대단하다. 제일 매웠기 바로 전. 약간 그죠. 난 중간 맛도 못 먹겠던데. 아름다운 머스킹 얘기하다 매운 맛으로. 왜 그렇게 매운 맛을 많이? 아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원래 좋아했어요. 네, 원래 아. 좋아했었는데 아 좀 이제 줄이고 싶더라고요.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걸 느껴서 좀 안 먹어야지 하는데 요새 또 먹어요 많이. 그렇지. 맛있는 거에 빠지는 것도 미혹이라고 볼 수 있죠. 맞는 말씀이에요. 0923 쓰시는 분께서 영주언니 얼마 전에 불후의 명곡에서 혜은이 편 우승하신 거 봤습니다. 어, 우승하셨구나. 열정을 부르셨는데 정말 그 열정적인 무대가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요. 혜은이 씨랑 친분이 깊어 보이셨는데 언제 처음 만나셨는지 또 열정 노래 한 소절만 라이브로 또 듣고 싶기도 해요. 언니 부탁드려요 하셨어요. 오. 얼마나 잘하셨길래 우승까지 하시고. 그렇게 감사했죠. 혜은이 쌤하고 너무 오랜만에 뵙는데 방송으로 그렇게 뵈니까 죄송하기도 하고. 어떻게 아셨는데요 원래 처음에? 13년 전에 공연을 같이 했죠. 넌센세이션이라고 수녀들 얘기. 네. 같이 했는데 원장 수녀님 하셨고 제가 부원장 수녀를 했어요. 아 그래요. 누가 동영상 띄워줬는데. 와. 무대를 제대로 하셨네. 그러니까 이 열정이란 노래가 예. 제가 이제 뭐 10대 20대 그 연령대별로 듣는데 아, 이 나이 돼서 부르니까 가사가 예. 남달라요. 남달라요. 네. 좀 그 남다른 가사를 우리 필 충만하게 좀 불러주세요. 안개 속에서 나는 울었어 외로워서 한참을 울었어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이 가사가 슬프군요. 이게 어릴 때는 몰랐어요. 그냥 멜로디가 너무 매력적이고 그치. 섹시하다. 그리고 혜은이 쌤 뭐 그 목소리 특유의 그 꽂히는 소리 있잖아요. 그거에 집중했는데 어머 이번에 연습하는데 가사가 너무 들어와가지고 또 언니 음색하고 들으니까 그 가사가 그러니까. 되게 잘 들리네요. 그러니까 이게 네. 연령이 돼야 그러니까.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었던 노래였던 거예요. 아 이게 뒤에도 불러주지. 만나서 차 마시는 그런 사랑 아니야 전화로 얘기하는 그런 사랑 아니야 웃으며 안녕하는 그런 사랑 아니야 그런 사랑 아니래요. 아 멋있다. 100% 이해받고 살아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 멋있어요. 네, 너무 다 멋있어. 오해받고 사는 거지 뭐. 아 너무 멋있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아이고 노래를 원래 좀 잘 하세요? 뮤지컬 배우시니까. 아니까. 그러니까 그 잘 말고 네. 평소에 이렇게 좀 잘 많이 부르고 다니세요? 네 제가 몰랐는데 엄청. 제가 흥얼거리고 다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평소에도 네. 음악과 함께 사는. 네, 그러니까 음악을 많이 듣는 건 아닌데 제가 많이 흥얼거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설명하고 이럴 때 제가 열심히 이렇게 재연을 잘해요. 그럼 그 음악도 같이 재연해주고 그럼 얘기하다 보면 애들이 비지 깔리는 것 같아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불의 명곡 이 영상 아까 잠깐 봤는데도 이 무대를 또 장악하시는 능력이. 또 제가 또 열심히 또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무대에서는 또 제가 또 네, 완벽해야 하니 네, 욕심을 늘 냅니다. 아이, 멋집니다. 정영림님께서 내 질문 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니야. 절대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니야 이게. 근데 뭔가 언니와 답변이 뭔가 그 다리 위에서 버스킹하는 아름다운 청년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얘기하고. 나오고 나면은 다 너무 예쁜 걸로 가는 거 별론 것 같다. 매운 마라탕 이야기가 좋다. 나오고 아니 매운 거 먹었으면 주량 얘기 다 했지. 아름다운 이 멋진 파워풀한 뮤대를 하고 나니 지금 질문이 정영림님께서 휴전이 진짜 많은 영화에서 나오셨지만 완득이 영화 완득이에서의 연기는 하나부터 열까지 잊을 수가 없어요. 진짜 우리 동네 살고 있는 언니 같은 털털함도 느껴지고 술도 잘 드실 것 같은데 최근 주량이 어떻게 됐어요? 하셨어요. 아 맞아요. 음식 좋아하는 사람들이 술도 좋아하죠. 네. 그럼. 저도 술 좋아하는데요.
저는 한 소주는 한 병 정도 먹고 와인 네. 와인도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이제 음식하고 먹을 때 이제 그리고 뭐 와인도 한 병. 어. 아 와인 한 병 세다. 와인 한 병은 많이 배부르시지 않을까? 그거는 되게 취하는. 아 취하는. 네. 근데 맛있는 음식하고 술 먹는 것 좋아해요. 아 그래요. 최고지. 술 주량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주량 다음에 이제 노래 하나 부르셔야죠. 어 저 그러니까 제가. 영주 언니 진짜 이렇게 부러워하는 게 전 진짜 저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들을 부러워. 아까도 만나자면 내가 노래를 얼마나 못하는지에 대해서 한 30분 얘기했죠. 그 옛날 얘기를. 그 옛날 얘기를 막. 전 원래 꿈은 뮤지컬 배우였어요. 막 이러면서. 아, 원래 꿈은. 네, 처음 연기에 대해서 이렇게 아, 하고 싶어 했던 건 뮤지컬 배우들을 보고 예. 였던 것 같아요. 발레를 했잖아요 효주 씨가. 그러니까 네. 발레 왜 하다가 그만두셨어요? 이제 뭐 몸도 좀 안 이렇게 척추도 좀 안 좋고 해가지고 이제 그때 상황에는 이제 그게 딱 끝나게 되었고 근데 좀 방황하다가 무대를 경험하게 됐는데 이게 같은 맥락이더라고요 저한테 오는 느낌이. 발레를 네. 할 때와 그치. 연기를 할 때. 네, 그래서 아 그냥 한 이야기를 내가 표현하는 건데 그전은 무용으로 몸으로 표현했고 이제는 뭔가 말과 어떤 더 자유롭구나.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영감이 너무 좋아서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었으나 수많은 탈락으로 인해 탈락을 많이 겪으셨어요? 네 많이 겪었어요 뮤지컬에서는 특히나 그래서 이제 언니하고도 아까 그 얘기 한참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연극을 이제 하게 되고 공연하게 되면서 이제 점점 영화 쪽 드라마 쪽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언젠가 뮤지컬에 도전해보고 싶다?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아까 제가 그 얘기 했어요. 한번 해봐. 오, 그러니까. 소극장에서 옆에서 정말, 좀 도와주시고. 아니 음성이 좋으니까 예. 노래를 못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아, 근데 되게 좋은 뮤지컬은 저한테 연기를 이어준 하나의 첫 단추 같은 그 존재로 이제 관람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남으려고. 언젠가 왜 그런 거 좋잖아요. 빌리 엘리엇 여성 버전. 좋죠. 고개 숙이면서 좋죠. 알겠습니다. 운동도 많이 하신다고 요즘 서핑 하고 계시다고 그러고. 네, 제가 한 2년 전부터 웨이크 서핑, 바다 서핑하고 좀 다른데요. 강물에서 이제 보트로 이렇게 파도 일으켜서 하는 웨이크 서핑 한창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바빠서 못 갔는데 제가 되게 사랑하는 취미였어가지고 SNS에 올린 거 너무 열심히 했죠. 그래가지고 네. 운동 신경이 있으시구나. 아무래도 그게 코어와 중심하고 되게 연관이 있는 스포츠여서 그 별명 생겼죠. 코어의 여왕. 코어의 여왕. 아. 서핑은 약간 살기 위한 코어 운동이라. 네. 어이구 그렇군요. SBS 연기 대상 미니 시리즈 코미디 로맨스 부문 여자 조연상을 또 수상하기도 하셨고. 송혜교 최희서 씨랑 같이 찍었었는데 이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네. 예. 이분들이 또 미국 시사회 때 와서 지원 사격 해주기도 하고 이 여기 참 든든한 것 같아. 서로 친구들이. 네 맞아요. 같이 또 이렇게 같은 일을 하는 배우 친구들 동료들이 이렇게 응원해주는 거 너무 감사해요. 그날 이제 배우들 이제 뭐 김주원 배우님, 윤나무 배우님도 다 같이 오셔가지고. 네, 응원해 주셔서 든든했습니다. 연수경님께서 지혜중, 그러니까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네. 여기 연기에서 박효주 씨 그 연기에 반해서 진짜 팬이 됐고 저도 엄마다 보니까 극중 연기에 몰입해서 눈물 콧물 쏙 빼고 봤던 기억이 나요. 네.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봤죠. 아이고 정현주 씨는 서울 석세스 대상에서 뮤지컬 대상을 수상하셨어요. 대상. 대상. 야 대상 어떠셨어요? 뭐 진짜 식상한 말인데요. 아 그 무게감이 훅 느껴지니까 뭐 성질대로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 성질 같으면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불편하면 말해야 하고. 그렇지. 네. 그래서 뒤에서 얘기하는 게 되려 불편해서 아니면 아니라고 앞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는데 이 대상이란 걸 주다 보니까 그것마저도 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한 풀 넘겨보자. 이게 지금 어
해결이 안 되는 거니 지금 내 성질 머리대로 고깝게 그러지 말고 한풀 한번 기다려보자. 기다려줘보자. 이게 생기더라고요. 대상 수상자로서의 어떤 그 위험과. 그러니까 위험이나 그 어떤 포지셔닝보다도 그 커다란 바운더리가 갑자기 확 저한테 밀려오는 느낌이 드니까 아, 이거 좀 책임지고 버텨줘야 되는 상이구나. 사실 상은 그날 하루만 행복하고 감사해요. 그 다음 날부터는 무게로 와요. 네. 어떤 야, 종류의 상이 드는지 그 무게 느껴봐야겠네요. 아유, 뭐 충분히 느끼고 있으면서. 정현주 씨가 베트남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정말요? 정현주 씨 출연한 작품들만 모아서 소개한 베트남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거 해외 팬들이 뭐 SNS나 이런 데로 연락 주지 않나요? 정말 몰라보는 글자로 자꾸 DM을 보내셔서 그 왜 그쪽 글자가 아주 그림 같잖아요. 예쁘죠. 그 실시간 네, 번역 한번 해보시지. 정말 말이 안 되는 말이. 네, 번역해봤는데. 네, 해봤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감사하게도 언니 나오는 드라마 다 찾아보고 있고요. 언니가 하는 연기 보면은 너무 재밌고 신나고 눈물 나요. 뭐 이렇게 좋은 말들을 써주셨는데 어떻게 그걸 다 일일이 찾아서 사진 딱딱딱 연결해서 대단하죠. 저도 모르는 사진을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팬들의 에너지인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진짜 이거는 평생 갚아야 될 네, 감사함이에요. 언제 한번 베트남 한번 가보셔야죠. 아니 베트남 너무 좋아하거든요. 너무 맛있죠. 네. 너무 맛있는 음식 맛있고 많죠. 그 바람이 안 잊혀져요. 근데 한동안 못 가셨죠? 네, 못 갔어요. 이제 바로 딱 팬데믹 시작 바로 직전에 온 가족 여행 갔다 오고 지금 3년째 못 가고 있는 거죠. 이제 가면은 막 국빈 대우 받는 거 아니야? 베트남 한번 가보세요. 공항에서 좀 어떻게 많이 어필하면서 나라는 거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박효진 씨는 진짜 영화 그 형사 전문 배우란 말 들을 정도로 저도 사실 형사로서의 이미지가 더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뭐 이렇게 계속 이어서는 하진 않았는데 좀 이렇게 거론이 되는 작품들은 형사 역할이 많았던 것 같아서 더 그렇게 각인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새는 많이 못 했지만 그런 수사물 이런 장르극에 많이 출연을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팬의 입장으로 보자면 냉철한 지적임이 있어요. 맞아요. 이미지에. 그래서 얼굴에 있어요. 그래서 네. 미간에 있어요. 미간에. 네. 진짜로. 그 어때요? 형사 말고 다른 거 한번 해보고 싶다. 네. 다양하게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뭐 저는 네 다 하고 싶어요. 뭐든지 다양하게 다 해보고 어떤 싶다. 어떤 직업군보다는요 그냥 이렇게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때 느껴지는 그때의 역할들이 있더라고요. 20대 때는 어떤 청춘에 대한 뭐 형사여도 정말 청춘을 느끼는 형사가 있었고 30대 때는 또 어떤 삶의 조금 이제 첫 막 이런 등등 점점 나이 먹으면서 그때 맞는 역할들을 잘 하고 싶다 생각해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우리 벌써 끝날 시간 됐는데 어머나. 간단하게 우리 청취자분들 팬분들에게 인사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영준 씨, 영준님부터. 네. 시간 너무 짧네요. 금방 끝났어. 네,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좋은 계절, 좋은 책도 골라 보시는 시간 한번 찾아보시고, 좋은 영화도 찾아보시는 시간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강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하는 시절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도 잘 돌봐주시고. 자기 자신도 사랑해주는 그런 가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교수님. 언니 말 너무 멋지게 잘하시네요. 내가 그러고 싶어. 멋있어요. 교수님 먼저 시킬 걸. 마지막에 또 까먹었네. 먼저 해야겠어요. 네, 저는요. 아무래도 코로나 시기 이슈 동안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도 조심은 스럽지만 이제 외출이 예전보다는 조금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을이고 언니 말씀하신 대로 너무 외출하기 좋은 데이트하기 좋은 시간들인데요. 오랜만에 영화관도 걸음하셔서 좋은 영화로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두 분 나와주셔서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발 퀴즈 정답 2번 공포물이었고요. 퀴즈 정답자 8178-7105 쓰시는 분 그리고 김명준님, 정광규님, 김선우님 축하드려요.
우리 이런 것도 있었어요, 곳간에? 오. 단백질 보충제 보내드릴게요. 보면서 큰 손실 없는 하루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맛에 산다. 오늘 영화 귀못의 정영주 씨, 영화 미혹의 박효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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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장에서 만나요. 에러. 에러. 에러.